안녕하세요. 아, 이제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거 해발, 여기가 지리산 해발 한 700, 800? 예, 메타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만큼 찼죠. 예, 오후에는 그 다시 아니구나. 아, 오후 늦게. 지금 뭐 이 정도 속도로는 뭐 조금씩 나오니까 오후 늦게는 다시 한번 올라와서 물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큼 훌륭한 건 없죠.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하는 것도 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그 뭐랄까 감동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일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할 때, 저는 그때가 가장 그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듯이 사실은 생명수를 이 나무가 생명수를 좀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강아지가 태어나든 고양이가 태어나든 뭐 아이들이 태어나든 어떤 생명의 탄생을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물론 그런 걸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지. 근데 그 저는 지금 5월에 산에 올라와서 첫 번째 작업한 게, 첫 번째 한게 표고 따는 거. 표고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고 싶었는데 이 나눌 만큼의 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품질이. 왜냐면은 이게 택배 가다가 물러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이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 여기 물소리인데 물소리하고 새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거진 이렇게 싱크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온도도 따뜻하고. 그런데 그게, 이게 굉장히 무른 표고, 뽀송뽀송한 그런 표고가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저희는 맛있게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표고는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표고 나눔. 표고, 지리산에 표고를 많이 해놨잖아요. 어쨌든, 표고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 제가 먹고 나누고 나눠도 상당히 많은 양의 표고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할 거고. 어쨌든, 이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물, 이그 생명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작업한 게 이거잖아요. 고르쇠물. 고르쇠물도 자연에 이게 겨울 동안 응축돼 있다가 겨울 동안 이렇게 꾹쭉 내려놨다가 왜냐면은 몸속에 물이 많이 있으면 이 몸이 얼어 터져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물을 아무리 내렸다고는 했는데 너무나 심한 강추위가 막 일주일씩 계속되면은 사과나무가 죽어요. 근데 이제 이 고르쇠 나무는 신기하게도 가장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데 가장 빠르게, 버드나무다 보다도 빠르게, 예. 그 이파리가 파릇파릇하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그 가지 색깔부터가 약간 변해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무들은 뿡 하고 있는데 얘는 벌써 그냥 촥 물을 빨아 올려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고르쇠 나무를 찾아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물이 한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불도 떼야 되고 막 하니까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반절하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 마쳤어요. 근데 그 구멍을 뚫으면서 보니까는 벌써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바라보는 것도 참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지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런지 그걸 볼 때 정말 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것을 이제 아낌없이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저도 다 차리니까 왜냐하면 예의를 안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저는 예의를 잘 차립니다. 예. 코르크를 꼭 빼주거든요. 코르크를 꼭 빼주면은 신기하게도 여름 정도 되면은 그 구멍이 다 막혀 있어요. 예. 안 막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100에 하나? 그러니까 1% 정도는 안 막히는 경우도 있는 그런 구멍을 본 게 저기 위에 있는 나무 이제 좀 그 상태가 안 좋은 나무 나무 가지가 하나 있던데 그 나무 가지가 상처가 다 아물지 않는 게 한 구멍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게 오랫동안 구로쇠를 사람들이 받기 시작한 게 뭐 신라 때라고 그랬던가 처음 시작이 근데 이제 그 근대 들어와 가지고도 그 상업적으로 많이 뚫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됐죠 한. 제 나이가 50 몇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 MT를 가면은 그때 이제 벤치 끌고 그 당시에 벤치 끌고 지금은 벤치가 좀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 벤치는 참 흔하지 않았죠. 벤치, 볼보 뭐 이런 거 볼보도 굉장히 그 당시에 고급 최고급 차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끌고 지리산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모피 코트 입고. 예. 그때도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로쇠물 한 마리. 예. 고로쇠물 한 마리 5만 원에다가 염소 해가지고 20만 원? 제 기억은 그래요. 근데 여자분 4명이 와가지고, 딱 4명이 와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염소 한 마리와 한 마리를 다 드시니까 안 않겠지만 어쨌든 염소와 그 고로쇠물 한 마리를 드시고 가시는 그 가격이 세팅 가격이 20만 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일반화 돼가지고 고로쇠물 하면 물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제가 고로쇠물을 팔 건 아니고 고로쇠물은 010-6660-3530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은 제가 모든 저의 모든 작업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예. 제가 고마운 분들께 많이는 아니고 뭐 한 6리터짜리인가? 6, 4, 24. 6개 들어가니까 4리터짜리인가? 4리터짜리인가 보다. 4리터인가 6리터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병으로 뭐 하나씩 이렇게 예,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택배가 되나? 되겠죠? 한 개도 택배가 되나? 그 용락이형 판매하는 거 보니까는 두 통? 네 통? 이렇게 하던가? 아무튼, 그렇게, 예,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고로쇠물을 열심히 받아서 제가 신세진 분들, 그리고 제 고마운 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자연에서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자연의 일부분을 내 몸으로 흡수한다. 그거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원하네요. 작업 끝내놨으니까 이게 이제 그 한 달간 2월, 잠깐만? 오늘이 벌써 2월 11일이죠? 12일인가? 12일이죠? 3월 초까지, 예, 아마도 2월 말 아니면 3월 초까지,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23일부터는 애를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아 씨가 있을 때, 예, 애만 놓고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벌써 해가 이렇게 움직이네. 네. 그래서 주아 씨가 있을 때 와가지고 좀 받아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자.